중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저번 주는 아니고 저저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. 내가 심은 파와 부추 그리고 베이지를 산 거고 파는 집에서 있었던 거를 먹고 뿌리만 심은 건데 그리고 어떤 산책길에 악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. 아직 어린 악어였는데 내가 오는 것을 감지하더니만 나무 통나무인 척 하다가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취를 감췄습니다.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연못인데 다른 사람도 본 것 같습니다. 아침에 마시는 커피 프렌치 프레스는 커피 찌꺼기가 나와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새로 산 프렌치 프레스이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가 별로 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저번 주인가? 그것보다 더 된 것 같은 파타이 만든 거 그리고 침대 청소를 했는데 알코올 반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티트리 오일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침대포를 뺏긴 침대에다가 뿌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얼린 파인애플 바나나 그 다음에 블루베리 스무디 그리고 침대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해서 덮는데 내가 침대포 씌우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타입입니다. 침대포 씌우는 게 부담스러운 타입. 그 다음에 먼지를 떨고 방에 곳곳에 먼지를 떨고 블라인드에 먼지 떠는 거는 약 쉽지가 않은데 별로 힘든 일은 아닌데 별로 그게 하고 싶지는 않은 먼지를 떨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 화장품들 그리고 화장품 브러쉬를 빨아서 말려놨습니다. 깨끗이 말라놓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손 닦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기초 화장품 그 다음에 머리는 내일은 그냥 물로만 감고 일주일에 두 번 샴푸로 감습니다. 그 다음에 바디 샴푸 하나도 안 쓰고 비누만 쓰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매일 저녁, 거의 매일 저녁 바닷가에 갔습니다. 학교에서 그냥 원래 학교 안 가도 되는데 일 안 가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그 직장에 딱 가서 오피스에 앉아서 각을 잡고 일을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일을 하고서 집에 오는 길은 아니지만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바닷가에 매일매일 들려서 한 1시간 정도? 아니다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. 역시 바닷물. 세상에 바다에 가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 내가 왜 매일 가지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. 이 바닷가에 있는 쇼어버드 옛날 왔 혹시 몇 센트 때문에 사고 싶었던 거 하나를 못 산 적이 있는지 나는 한 10센트 때문에 이 두 개밖에 못 샀습니다. 살 거를.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꼭 이렇게 옆에 꿈을 적어둘 수 있는 공책을 넣어주고 두고 자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은 다운타운에 가서 이 다리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다리들을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그 책에 넣으려고 하는데 새로 생긴 이 다리 이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다운타운에 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왔다 갔다 한 것이었습니다. 이거는 Halifax River. 이거는 다시 바닷가. 그러니까 대서양이지. 대서양입니다. 플로리다에서 보는 대서양. 이 벌드들은 새들은 하루 종일 파도가 들어오면 우와 하고 도망을 갔다가 약간 날기도 했다가 또 바다가 이렇게 가면 거기에 또 먹을 것이 있나 봅니다. 거기서 이제 모래에서 막 뭐를 먹었다가 도망갔다가 파도가 들어오니까 도망갔다 또 파도가 나가면 그쪽으로 또 막 가서 뭘 먹고 파도가 또 들어오면 막 도망갔다가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데
피곤하지도 않은지, 그리고 밤에는 도대체 어디서 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바쁜 새들입니다. 먹기 위해서 그 썰물이 지나간 그곳에서 그 모래에 어서 먹을 거를 위해서, 그리고 하늘을 보니 이렇게 구름이 있었습니다. 이런 구름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파란 하늘에 구름들. 그리고 이거는 딸기와 바나나를 얼려서 블렌더에 블렌드해서 만든 딸기 아이스크림. 그 위에다가 토핑은 자유롭게 해서 먹습니다. 파를 심은 게 한 3일만 지났더니 이렇게 컸습니다.